자, 이제 춘천임장 마지막 영상입니다. 목소리 들리나요? 부공자님 목소리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우두지구 잠깐 갔다가 다시 우미린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자, 일단 결론은 그 제 폰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첫 번째 갔던 곳, 요쪽. 이제 결론을 먼저 좀 하면, 요약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갔던 곳이 그 우이동이었죠. 온이동 롯데캐슬은 이제 갭 차이가 좀 많이 난다. 네. 좋긴 한데 많이 나고, 그 옆에 뭐가 있었죠? 타워 푸르지오. 타워 푸르지오가 주복이지만 거기를 이제 춘천 사람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신축에서 글로 이사 가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조금 대장급인 뭐 오니 롯데캐슬 이런 게 약간은 눌려져 있는. 근데 거기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투자용으로 보기에는 조금 비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갔던 데가 어디냐면 태계동이죠. 네. 그래서 거기는 실수요는 괜찮지만 올랐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요는 괜찮지만 투자로는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효율성이 좋은 데가 어디냐면 한숲 더 시티. 이편한 한숲 더 시티. 두 번째 갔던 거. 그게 5억 6천이 금매가 하나 있었죠. 네. 금매인지는 네이버 부동산 보고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세요. 거기가, 전세 가율이 너무 좋아요. 갭 차이는 조금 나지만 전세 가율이 좋고, 거기가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투자하기에. 저보고 투자해라면 1순위가 그 이편한 한숲 더 시티. 네, 그게 이제 1등. 그게 거의 1.5군 해가지고 계속 춘천의 아파트 가격을 주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여유돈이 있다면 그걸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금이 조금 작다면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아까 우리 그 우미린 후평동에 우미린인데, 후평동은 좀 어떻냐면 지금 재건축이, 주공아파트 1, 2, 3단지가 재건축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신축이 아파트가 더 올라줘야 재건축이 바람이 불 건데 아직 그 정도는 바람이 안 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더 오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온이동이 올라가면 태계동이 오를 거고, 태계동 오르고 나면 후평동에 이런 신축들도 같이 오를 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재건축에 다시 바람이 불 거예요. 그래서 1억 이하를 보신다 하면 조금 그 공시가도 확인해 보시고 대지 지분도 확인해 보시고 주공 그 4, 5, 6, 7 단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갭 투자로서 이제 좋은 게, 이제 두 번째로 좋은 게 이거 지금 봤던 우미린하고 그 다음에 일성 투루엘, 요거를 좀 요약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조건만 맞으면 우미린이 조금 더 좋아요. 도찐 개찐이긴 한데 우미린이 조금 더 좋다. 그래서 우미린에 저희가 이제 소장님 명함하고 그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면서 조건 맞는 거 문자 받아서 저희가 카톡방에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 이제 집중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춘천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점점 탈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사도 좋은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벼락 임장이 돈벼락 맞을 임장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핀셋으로 좀 더 꼽자면 일단 이렇게 우미린하고 일성 투루에 그 이제 제일 좋은 건 아까 태계동의 한숲 더 시티, 이편한 한숲 시티.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숲 시티 급매물을 좀 찾아보시고, 조금 이제 저희가 갔던 소장님은 갭 투자에 대해서 약간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매물 보시고 조금 더 투자자한테 우호적인 부동산도 좀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디님이 보실 때는 뭐 저희 제 생각이랑 좀 비슷해요. 네. 네. 이게 춘천을 와보시면 그냥 그 생각이 맞구나 하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보자. 그리고 후평동이 생각보다 낙후돼 있었는데 재건축이 일어나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맞죠? 네. 이게 입지 순위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할 정도로. 맞죠? 네. 이제
아파트가 노후되면 거기 주변 시설도 같이 노후됐다가 그렇지. 인프라도 노후됐다가 재건축되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인프라가 다시 구축이 되니까 자 지금 어딨지? 이제 우미리 뉴시티 다 와가네요. 네. 바로 보이네. 바로 앞에 보이는데. 지금 이제 앞에 좀 찍어주시면 여기가 이제 현대 아파트 현대 4차예요. 네. 네 현대 4차 오른쪽이 현대 4차고. 그럼 좀 더 가서 이제 우측이 우미린이 나오죠. 여기 이제 우미린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조건 잘 맞춰서 등기 이전이 아직 안 됐다라는 단점이 그냥 뭐 특약에 이제 등기 이전 되는 후에 잔금치기로 한다라는 이런 특약을 하면 그렇죠.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장점이 될 수도 있죠. 네,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죠. 이게 등기만 되면 진짜 좀 여기서 더 갈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단점이 초등학교가 살짝 멀다 맞죠. 근데 이제 단지대로 걸어와서 이렇게 살짝 한 블록만 지나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주공 4단지가 나옵니다. 후평 주공 4단지 여기 지금 바로 4단지? 네 우측에 바로 4단지예요 여기 네. 네. 안전진단 이제 신청을 했고 보기에는 안전진단이 통과가 될 것 같은가요? 글쎄요. 되면 좋겠죠. 네.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가 제일 핵심이니까. 첫 관문이 안전진단 통과라서.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입방하여 오르내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이렇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투자를 좋아하지는 않아서. 속 편한 거 좋아해서 저는 신축 아파트 그냥 사놓고 좀 가져가는 이런 걸 좀 좋아해요. 취향에 따라? 네, 취향에 따라서. 자, 이 길 따라 쭉 가면 이제 지금 우리가 보안 사거리였고 보안 사거리였고 지금 여기를 지금 이 거리를 춘천에서 은하수 거리라고 합니다. 네. 은하수 거리. 이 거리 이름 참 이쁘죠. 여기서 이제 좌회전 하면 여기 이제 파리바게트도 있고 여기가 이제 주요 상권이네요. 상권은 뭐 괜찮아 보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이게 한 바퀴 돌아보면 아 춘천을 왜 선호하는구나 아실 거예요. 강원도에서는 교육의 도시 하면 춘천이거든요.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일성 트레일로 가고 있습니다. 춘천 더샵이 2008년식이라서 12년 정도. 그래서 이제 구축은 이제 입주 물량이 끝나는 시점에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트레일이 더 쳐주거나 하면. 근데 같이 저기 더샵 있죠. 저것도 참 브랜드도 있고 하니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요 일성 트레일이죠. 네.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일성 트레일. 부공자님 또 춘천이 좀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예, 이렇게 임장을 하니까 예. 어린 지역의 단지마다 랜드마크 아파트가 보이고 시세 흐름까지 예. 잘 들어오네요. 아까 우리 구축 중에서 오니 롯데캐슬 맞은 편에 미소지움도 좋기는 했다 맞죠? 그렇죠. 근데 저는 돈도 못해서 저는 신축을 살 것 같아요. 돈도 못해서. 맞죠? 조금 더 못해서. 요즘 컨셉이 신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좋긴 좋다. 가요. 돈이 조금 부족하면 그것도 좋고. 강조목 나오는 게 남양이라서 좋아 보이는 거고요. 우리가 받은 건 약간 동양이라서 동양도 괜찮다 했지만 이왕이면 남양은 기다려보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온통 관심이 그 타워, 춘천 센트럴 타워 부르지오에 다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요때 이제 신성 근암 미소지움 아파트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틈새 시장이죠. 가성비 좋게. 이제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요렇게 쭉 가서 이제 차 세우고 잠깐 저희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요서 우회전하면 주공 5단지 나오거든요. 이제 좌회전하면 좌회전해가지고 그래서 주공까지만 좀 보고 5, 6, 7 이렇게 보고 요새 또 1억 이하를 찾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또박이님 1억 이하 해놓으신 거 있으세요? 이제 법인을 계속 안 하다가 네 이제 취득세가 이제 워낙 정부에서 때리니까 네 최근에 해가지고 1억 미만으로 해가지고 울산하고 포항에 지금 요가 이제 주공 5단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후평동에 춘천 후평동에 주공 5단지 이제 요서 좌회전하면 가서 이제 좌회전하면 6, 7단지가 나와요 우리 그 시리님이 저기 우리 거제도에서 함성 지르듯이 그런 함성은 안 나오네요 여기는 아직 아직 괜찮아요? 아직 다 했네요 자 이제 좌회전하면 요가 7단지고 오른쪽이 7단지고 그 아파트랑 같이 왼쪽이 6단지고 이 근처에 또 강원대학교가 또 인근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군도 뭐 그거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강원 부대? 그렇네요 강원도에서는 또 강원대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강원도에서는 강원대학교 춘천교대 걸어 다니는 것도 5단지, 7단, 6단지가 살짝 구릉지 네, 그런데 아까 4단지 같은 거 완전 평지예요 지금 네. 직진해서 4단지에 가서 쓰겠습니다 네 평동도 계속 많이 바뀔 것 같네요.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신축 두 개가 들어오면서 거리가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나름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여기가 춘천의 촉진지구네. 규모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날씨가 진짜 오늘 따뜻하더라고요. 강원도 추울 줄 알았는데 맞아. 요 임장이 되게 효율적인 게 사실 춘천이 뭐 소도시지만 큰 엄청 큰 도시는 아니지만 인구 20만대 이제 30만 다가오는 이런 도시지만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근데 이 거기서 가장 효율적인 단지를 딱 찍어서 이래 온 게 시디님의 능력이. 돋보입니다. 우리 토지 사장님의 안목이 이제 진짜 결정적이었죠. 딱 가장 효율적인 거를 딱 찍어서 짧은 거죠. 시간에 맞죠.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뭐 잔잔바리 빼고.
좀 느낌이 어땠습니까? 일단은 제가 임대 오기 전에 네. 생각했던 어떤 그림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했었어요. 이야, 원래대로. 그 실제로 와보니까 확실히 분위기는 좋다. 네. 그리고 속도 면에서도 네. 굉장히 좀 빨리빨리 네. 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 이런 느낌도 받았고. 그리고 또 미래상을 또 그려보면 또 좋아지고 네. 더 좋아질 일만 남지 않나. 좋게 봤습니다. 네. 근처 아무때나 너무 멀리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자, 여기 오른쪽 보시면 신청 완료. 예비 안전 진단 신청 완료해서 후평 주공 4단지입니다. 은근히 요런 데는 맞죠. 주차할 곳도 많이 없고. 안에 들어가서 막 뛰어서 될게요. 네. 자, 이제 주차했으니까 또박이님 소감. 부산에서 거의 5시간 반을 네. 운전해가 열심히 왔는데 네. 확실히 그 정답은 현장 그리고 이제 부동산 소장님들의 반응 굉장히 지금 뭔가 이제 꿈틀꿈틀 움직인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맞죠. 받았고요. 딱 꿈틀댈 때 이 반응이다. 딱 예,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예상대로 이제 그런 전세가도 지금 받쳐주고 전세도 물량도 귀해지면서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토요대장님이나 이제 시리님하고 이제 저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똑같이 그래 이제 그런 아파트 결국은 지역의 순위 네. 그죠? 지역의 순위를 받고 네. 그다음 그 대장들의 순위 그렇죠. 단지 순위 네, 단지 순위 그게 다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접근한다면 네. 지금 시장에 뭐 이럴 것도 없고 대장 우리 또 가져간다면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종합 정리를 하면 이제 또 한번 반복하지만 마지막 종합 정리하면 오니 롯데캐슬 그 오니동 일대가 가장 좋지만 이제 효율성은 약간 떨어지고 거기는 이제 먼저 튀었기 때문에 그래서 1.2군 이렇게 보면 그 아까 태계동에 이편한 세상 네, 한숲시티 금매를 잘 잡으면 가장 효율적인 투자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축으로는 우민1인 유시티하고 그 다음에 춘천의 일성 트루엘 이 두 개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조금 더 한다면 우미린을 조금 더 쳐주는데 일성 투루엘도 초등학교가 또 조금 가까운 편이라서 초품마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앞에 있어서 좀 좋은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온이동이 계속 좋아지면 신성 미소지움 있죠. 근화동에 있는데 신성 미소지움 온이 롯데캐슬 스카이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구축이지만 주변에 신축이 계속 들어오면서 가격을 좀 견인해 줄 것 같아요. 견인 당하에서 가격이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억 이하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를 본다면 이제 후평 주공 4, 5, 6, 7단지 중에 잘 이제 검색 분석해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춘천에 가장 효율적인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힘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카톡방 올려주시고 후기는 또 후기를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